서울 제주와의 경기였습니다. 0-0 무승부로 끝났던 그 경기. 한 줄 코멘트 말씀드리면 아, 양 팀 다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데 점점점 먼저 서울입니다. 3라운드 기준 2승 1무 3골을 넣었고요. 실점이 없습니다. 무려 무실점. 그런데 뭔가 영 개운치 않죠.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기분인데 왜 그럴까요? 지난 K리그 미디어데이 때 최훈수 감독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경기보다 수비적으로 단단한 경기를 하겠다. 그 뜻이 바로 지금과 같은 느낌일까요? 우선 세 경기 모두 베스트11은 동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명 최훈수 감독의 말처럼 스쿼드 자체가 팀 자체가 단단해진 느낌은 있죠. 무엇보다 수비할 때 끈기도 느껴지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강력한 의지 경기 중에 느껴지긴 합니다. 문제는 공격인데 항상 공격 장면 때 보면 딱 두 명만 보여요. 공을 잡은 선수와 그 공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 그게 좀 안타까움이긴 한데 이 두 명과의 관계 하나만 더 추가가 된다면 꽤 근사한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알리바이프, 박주영, 박동진, 페시치, 조용욱 뭐 누구든 이렇게 한 장면에 둘이 아니라 셋 혹은 넷 정도까지 눈에 딱 그 장면에 들어온다면 와 서울 진짜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진의 문제점이 기록에서도 딱 나옵니다. 지금까지 3경기에서 3골을 넣었는데 공격수가 넣은 골이 없네요. 제주입니다. 서울보다 기회는 더 많았습니다. 제주는 리그 개막한 이후에 지금까지 17명이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타팀보다는 분명히 많은 수치긴 한데요. 제주는 지난 대구전 패배 이후에 서울을 상대로 3백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길라르, 시아구, 마그노 이 3명의 외국인 공격수들이 모두 선발에 나섰는데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득점을 못했으니 썩 좋은 성과라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지난 시즌 무승 기간에 빠졌을 때 제주는 그 무승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3백도 써보고 4백도 써보고 원볼란체 해보고 투볼란체 해보고 전략적으로 조성환 감독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승 기간을 길었지만 그 과정을 깨면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팀이 성숙하고 스텝들도 결국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동계훈련을 거치고 시즌이 바뀌었는데 지난 시즌에 겪었던 경험했던 제주의 공격적인 문제점이 이번 시즌에도 그대로 변치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소 수비적인 조성환 감독의 성향 때문에 그래서 낮아진 팀의 밸런스 때문에 시아구나 마그노 같은 공격수들이 공격적인 지원을 소극적으로 받는다? 글쎄요. 그래서 아길라로 왔잖아요. 아니 그럼 의견으로 따진다면 그럼 대구는 지금 두 명 갖고 알아서 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뜻은 현재 팀 스타일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의 성향 간의 괴리감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상자가 물론 많죠. 하지만 그 많은 부상자 중에는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 공격 유닛은 사실 윤일록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윤일록이 복귀한다고 해도 공격력이 갑자기 확 좋아지냐?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2무 1패 지금 A매치 휴식기 전에 제주의 초반 성적표인데요. 이 3경기에서 제주가 넣은 골은 딱 한 골입니다.